이제 비소 화장품 바르고 비소 먹고 비소 입고 점점 하얘져. 점점 하얘집니다.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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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뭐죠? 기괴한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비소입니다. 비소 먹으면은 그 독이죠, 독. 되게 대표적인 독이죠. 이거 약간 기분 좋은 게 제안을 했어요. 좀 해달라고. 근데 또 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그 세상을 바꾼 독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걸 보내줘가지고 제가 녹색 입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색 무취야 비소가. 진짜 처음 알았어. 그리고 달아. 그래서 암살에 많이 쓰였구나. 그래서 독살에 엄청 쓰입니다. 이게 13세기 무렵부터 비소가 분리됐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쓰였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비소 결합물을 기원 전부터 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데 계속 써. 그리고 이게 사인이 비소라는 것을 밝히는 거는 너무 어려워. 이게 부검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죽어요? 이거는 화학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구토, 그 다음에 발한, 그리고 설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심장이 마비 돼서 이렇게 죽는 거거든. 탈수가 진행되고 이제 전해질이 나가면서 부정맥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망을 해요. 심장마비로 죽는구나.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초의 희생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역사 속에서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아그리파나, 이게 네로 황제의 엄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하면 되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죠. 불 지르고.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았어. 이분이 이제 클라우디스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죽이고. 근데 클라우디스도 결혼했거든? 아내? 독사. 둘을?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게 네로입니다. 그럼 로마를 네로는, 불태우죠. 네로는 진짜 탄생이 미쳤구나. 네로가 누구 닮았겠어?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악역의 대명사로 꼽히는 체사레 보르자. 얼마 전에 우리 언니 이번 생에 거기 나왔던 체사레. 당연히 모티브로 따온 거고. 창세기 전에도 체사레 나옵니다. 어쌔신 크리드에서도 나와요. 어쌔신 크리드에 나와요? 해봤는데. 각종 외체에서 나와.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주 유명한 복수극. 거기서도 이제 보르자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체사레에 대한 얘기. 이 양반이 독살의 왕이거든? 비소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오진 않아. 이 사람이 쓴 독은 이제 칸타펠라라고 하는데 정황상 비소야.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여동생이랑 해갖고 궁창걸로 해가지고 여러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매가 같이 살해라고 다녔어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오면은 이제 민간에서 벌어지는 살인들. 이게 범인을 잡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수사에서 비소를 덕으로 썼던 이제 사례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참수당하고 이제 목이 매달리고 이제 해부당하고 했던 일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옛날에도 비소의 무서움은 되게 잘 알고 있었어. 그러면 조심을 해야겠지. 그치. 당연히 옛날 사람들 조심했을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까 증상에 대해서 말했죠. 구토하고 그치. 설사하고 그치. 나쁜 거 뱉어낸다? 이거 치료제인데? 이거 치료제야. 그래서 이게 많이 먹으면 죽어. 많이 먹으면 죽지만 조금 먹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이제 다들 해봐요. 조금 먹으면 거의 죽겠지. 동양과 서양 가리지 않고 합니다. 오, 그래? 일단 히포크라테스는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 봐봐. 사책설에 의하면은 구토를 시키는 것도 하고 설사도 시키고 싶고 땀도 흘리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다 하네? 대박. 게다가 발한을 하면서 체온도 내려. 사실은 죽어가면서 몸이 식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히포크라테스가 볼 때 이거는 만병통치약이야, 비소가. 동양에서도 기원 전부터 이미 뭐 종기나 부스럼에 이제 비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설사나 구토하면 이제 근무력증이 오잖아. 그럼 사람이 나 아파 죽겠다 이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진통 안 아픈가 보다. 얘 아까 그렇게 하더니 조용해진 거 봐. 비소가 요만해. 그래서 비소를 계속 써. 근데 치료제로 그렇게 많이 썼을 때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 겁나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비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불사람이 죽은 거, 병 때문에 죽은 거지. 비소는 좋은 건데 병 때문에 죽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죽이려고 쓴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쓴 거거든. 옛날 사람들은 그 믿음이 되게 강했어. 내 의도가 선하면 당연히 결과도 선하다. 아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건은 중립적인 거야. 아, 그러네. 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네. 내가 얘를 죽이려고 썼으면 독약이지만 그치. 내가 약으로 줬으면 얘는 약이야. 선의가 쓰는 비소는 약이 되는 거야. 의사가 쓰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 때는 말라리아에도 비소를 씁니다. 왜냐? 비소 먹으면 열 내리니까. 열이 내려. 식어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말라리아 무서운 병. 근데 했는데 우연히 나왔어. 그럼 비소가 짱이네.
만병통치야 실제로. 관절염, 천식, 결핵, 당뇨, 성병, 온갖 질환의 비소를 씁니다. 매독에는 우연찮게 비소 화합물 중 하나가 효과를 보였죠. 실제로 마법의 탄환이라 그래가지고 쌀바르산이 이제 페니실린 나오기 전까지는 비소 화합물이 매독에 TOC였습니다. 아, 이건 근데 우연이고 그냥 얻어 걸린 거고 사실 이제 비소 독약인데 계속 쓴 거지. 잘못 쓴 거예요. 약으로 계속 썼어. 근데 중세에만 그랬나? 아니야. 19세기가 최고야. 18세기 말 영국 파울로라는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비소의 증상을 보고 대박인데? 그래서 비소로 파울로 용액, 자기 이름을 따서 용액을 만들어요. 이게 데이트를 칩니다. 열만 나면 이거 먹어 이제. 아, 해열제로 쓰는 거야? 해열제로 쓰는 거예요. 뭐 용량은 적게 들어있었겠지. 아, 그리고 원래 18세기, 19세기는 병원 가면 주는 거야. 의사 만나면 죽어. 의사가 죽이잖아. 뭘 먹든. 병원 원래 그랬잖아. 그럼 민간에서는 조심하지 않았을까? 민간이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19세기 대박. 미쳤어. 이제 대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단 그림이에요, 그림. 물감. 지금은 사실 인체에 무해하면서 영롱한 색깔을 내는 물감이 되게 많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뭐 좋아하지만 자연에서 얻으면은 얘를 풀 빠서 초록색 만들었어. 그럼 그게 초록색이야 사실? 되게 옅잖아. 그치. 영롱한 초록색을 내기 어려워. 그치. 영롱한 빨간색? 노란색? 어려워. 그래서 고대부터 어디서 물감을 따오냐면은 중금속에서 따옵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되게 유서가 깊어요. 이제 이집트부터 사용한 건데 웅황, 황이 들어갔어요. 여기 비소랑 황의 화합물입니다. 이게 노래. 개관석이라는 거는 빨개. 이것도 비소가 들어갔어요. 다 황화비소인데 이제 조합식에 따라서 빨갛고 노랗게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감으로 썼어요. 그래서 화가들 중에 습관이 쓴 다음에 이제 붓이 끝이 갈라지잖아. 그때 이제 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화가들이 단명합니다. 아, 천재가 단명하는 게 아니라 화가들이 죽어. 모든 중금속을 한 번씩 먹어봤겠네. 고흐가 우리가 그때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술세계 보면은 예술가들이 왜 이렇게 말년이 이러지? 했잖아. 이게 그 중금속 중독에 의한 증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근데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카를 셀레라는 스웨덴의 어떤 한 화학자가 18세기 말에 셀레 그린이라는 아주 영롱한 빛깔의 초록색을 하나 만들어내요. 초록색 화합물인데 이게 이제 비소야. 삼화화 비소산구리. 그러니까 뭐 금속에 비소 들어가고 했어. 1778년에 생산했는데 이게 지금도 이런 거 잘 없어. 영롱한 고려청자 색깔 같아. 우와, 되게 고급스러운 초록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완전 매료가 된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색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그게 뜨니까 당시에 뭐 저작권 어디 있어. 1822년에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또 다른 영롱한 색깔의 그린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메랄드를 갈아 넣은 것 같은 녹색이에요. 근데 에메랄드 갈아 넣으면 너무 비싸잖아. 비소를 갈아 넣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비소가 이제 셀레 그린과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끄는데 종이, 옷감, 페인트, 벽지, 비누, 전등, 갓, 장난감, 초 디저트도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 이쁜 색깔을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초록색 비소 넣고 파랑색 남 넣고 빨간색 수은 넣어가지고 디저트 세트를 하면 이제 딱 삼원색 와 이뻐 먹고 죽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합니다. 완전 막 미쳤어.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상류층에서 유행을 합니다. 파티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영국 이제 대용제국 공장님이야. 공장님 오늘 옷이 되게 이쁘네. 이낙준. 이거 셀레그린이라고 스웨덴에서 이거 파리에서 유행하는거 내가 한번 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면 다 따라한다 그러잖아. 당시 영국 사교계는 더 했어요. 공장님이 한번 입고 오잖아. 그러면 다음 파티는 다 초록색이야. 다 녹색 드레스 싹 다. 최고의 셀럽들이 게다가 이걸 즐깁니다. 빅토리아 여왕님 녹색 드레스 초상화 있어요. 녹색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리고 궁전에 벽지기장 쫙 깔아.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녹색이 있으니까 뭐 서민들도 녹색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소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급성 중독일 때는 그냥 죽어버리는데 만성 중독일 때는 빈혈이 생겨요. 근데 이때가 산업혁명 이후잖아. 노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 상류층은. 그러니까 그때는 백인들도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해요. 근데 빈혈이 생기면 창백하지. 더 하얘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비소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 화장품 바르고 비소 먹고 비소 입고 점점 하얘져.
점점 하얘집니다. 10년 정도 후에는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황후가 이 양반이 진짜 셀럽이거든.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예요. 아, 그랬어? 영어는 변방 언어야. 대양제국이라고 해봤자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기 때문에 서유럽 그 대륙을 지배하는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는 파리인데 거기 황후가 녹색 드레스를 딱 입고 오페라를 보러 온 거야. 근데 그때 너무 화려하니까 계속 나오거든? 이게 위험한 걸 아예 몰랐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독일의 화학자 젤렌이 비소에 아연과 황산을 넣어서 만든 기체를 만들다가 죽었어. 그리고 보나파르테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하시죠? 그 사람이 사망한 집이 아무리 황제에서 쫓겨났다지만 황제였잖아. 그치. 아무 집에나 있었겠어? 녹색 벽지로 치장된 화려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인트 헬레나가 되게 습해요. 기소벽지에 습기가 닿으면은 거기서 독성이 더 나와요. 그걸 몰랐어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묵다가 이틀 만에 사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 중에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유행이 끝나질 않아.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래. 아, 나는 괜찮아. 게다가 이게 대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엔 여전히 흑사병이나 이런 쥐가 옮기는 병이 되게 무서웠거든. 근데 비소벽지를 바른 집에는 쥐가 없어요. 그치. 사실 쥐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아, 쥐는 하수구에서도 사는 애들인데 왜 우리 집에서 못 살까? 왜 얘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해. 쥐약도 없이 왜 죽지? 했는데 좋다. 그냥 쥐도 없고 벌레도 없고. 지금 쥐도 없고 벌레도 없고 다 죽었어. 그래서 막 너무 개꿀이야. 그래서 비소가 되게 대표적인 쥐약이거든요. 아, 쥐도 없애주는 대유행.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실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이 죽냐? 노동자들. 이 비소 벽지를 만드는 사람들. 아... 근데 상류층에 관심이 있어? 얘네들은 원래 죽는 사람들이잖아. 게다가 죽는 사람도 내가 비소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굶어 죽거나 뭐. 옆집에는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백린 성냥 만들고 있어. 백린탄 알죠? 그 꺼지지 않는 거. 그걸로 이제 성냥 만들었거든요. 그 성냥 만들고 그거 마시다가 이제 죽어. 나는 비소 만들어. 죽어. 옆에는 뭐 해? 땀 만들어. 땀 맞고 죽어. 걔 다 죽어! 빈민층은 계속 죽어나가도 유행은 절대 안 끝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유행을 시작하고 끝내는 셈이 되거든요. 왜냐면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습합니다. 그러니까 벽지가 아무래도 영국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생겨.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파티를 하려고 사람들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너무 대영제국이 그때 번성하니까 호텔이 꽉 찬 거야. 내 궁궐에 비는 데 많으니까 가서 자라. 근데 여왕님이 자는데도 녹색 벽지가 있지만 여왕님이 아무 데서나 자겠어? 엄청 넓잖아. 그 사람 방은. 그리고 맨날 환기하고. 근데 이제 손님 방은 좀 작아. 환기도 안 하지. 다음날 못 일어난 거야. 손님들을 다 불러서 암살했네. 초록색 방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녹색 방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미 민간에서는 비소 때문에 사람 죽는 거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었던 거지. 빅토리아 여왕님이 너무 놀라서 이제 벽지를 다 뜯고. 그것도 뜯다가 맨날 죽었겠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녹색이 안 좋은 색으로 통합니다. 보통 독이 녹색이지. 독이 보통 녹색이고 고블린, 헐크, 오우거 다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해리포터에 보면은 말포이가 입는 교복 있죠. 슬레데린 녹색입니다. 대충 우리가 해외에서 나온 매체 볼 때 녹색 옷을 입고 있잖아?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우리랑은 달라요. 이게 네이버 그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녹색이 자연의 색이고 오즈의 마법사 서쪽 마녀. 서쪽 마녀. 위키드. 위키드에서도 녹색이에요. 녹색 마녀. 독을 쓰는 캐릭터 다 녹색을 쓰네. 그리고 몬스터들 피가 다 초록색이야. 다 초록색이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소의 무서움을 알고 야씨 비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안 썼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닙니다. 또 썼어? 또 썼어. 이번엔 나쁜 걸 알아서 나쁘게 써. 암살. 아니지. 1차 대결에서는 루이 사이트라는 화합물이 최초의 독가스 중에 하나예요. 비소 화합물로 만든. 이게 최근에도 한번 쓰였어요. 이라크 이란 전쟁에서 후세인이 사용했죠. 그렇게 썼다가 이제는 뭐 다 금지가 되고 비소는 이제 독으로 인식이 돼 있고 실제로 요새 이제 공기청정기 보면은 비소 제거합니다. 비소를 일상생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200년 전에 태어났다? 이거 비소 옷이야. 그지? 내가 존경하는 김준구 대표님? 이거 좋아? 녹색이야? 이거 이쁜 애 만지다가 밥 먹잖아? 그냥 죽어. 이런 식의 시리즈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제가 흘러가듯 말했던 수은, 납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기괴하고 감사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